나온답니다. 맞아요. 네네, 이 색상이 나오는데요. 갈색빛.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갈색으로 그냥 하게 되면은 뜨거운 맛이 좀 나기 때문에 네네.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만 데쳐주시면 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파래져요? 파랗게 된답니다. 아, 근데 네네. 이렇게 해서 드신 분들도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물미역에다가 오늘 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무는 그냥 준비를 하지 않고요. 여기다 식초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소금 좀 살짝 넣어주고요. 그럼 여기다가 보이차 가루를 조금 넣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예, 예. 보이차 가루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저으면 보이차 가루를 음식에다가?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놔두게 되면은 네. 물이 생기면서 이렇게 색상이 물이 든답니다. 무에.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짜주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네네. 10분 정도 절여놓은 상태에서 네네. 물기를 꼭 짜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이 미역 속에다 넣고요. 네. 거기에다가 파프리카. 예, 파프리카 좀 넣고요. 색깔 이쁘겠다. 네. 자, 여기에 중요한 거 있죠? 예, 레몬을 좀 넣습니다. 여기다 레몬을. 예, 비타민 C도 많고요. 그리고 까만색에 노란색에 비타민 C가 들어 있는 레몬이 들어가서 굉장히 색상도 조화롭고 맛도 좋답니다. 껍질째 그냥 써요. 껍질째 소다나 이런 식초를 넣고 나서 레몬은 깨끗하게 닦아 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겠죠. 우리 김한숙 씨가 지금 말을 못 하는 이유는 아시세요? 잘 모르시죠? 신 걸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하고 레몬을 보는 순간부터 말을 못 보인 것 같아. 이거 넣는 순간에 침들이 막 나와가지고요. 침이 흘릴까 봐. 네. 이제 여기에 중요한 소스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정말 건강에 좋은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을 좀 넣어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병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주부 여러분들이 소스를 하고 나서 남으면 굉장히 곤란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병에다가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오늘 레몬 소스거든요. 그래서 레몬즙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양파. 양파도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주죠. 그래서 양파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배. 배즙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과. 사과도 예 강판에 좀 갈았어요. 자, 여기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차 가루를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여기 보이차 가루가 들어갔다는 게 야, 저게 무슨 맛이 날까 진짜 저게. 여기다가 들깨를 좀 넣어줍니다. 자, 이제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흔들어요? 네. 자, 최진생의 쉐키 쉐키 음악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흔들어 주시면은 여기에 모든 것이 잘 섞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들깨가루를 여기에다가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예, 듬뿍 넣어서 양념장 하도 만들어서 조금은 둬야지 어우러져요. 어우러져서 이렇게 날리는 맛이 한 얼마 정도? 실온 한 30분 정도로 실온에다가 실온에다가 예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예, 버무리면 살짝 끝이에요. 버무려 주시면 되는데 예리하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상큼한 맛을 주기 위해서요. 네. 여기에 깻잎을 깻잎을 조금 올려주고요. 예, 여기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요리인데. 화채를 좀 넣어.